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전해 듣고 회개하는 다윗왕.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그때 예언자 나단이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아주 많이 가진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암양은 온 가족의 애완동물이 되어 식구들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은 마치 자기 딸처럼 그 양을 부둥켜 안고 귀여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부자 집에 손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까워서 잡지 못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크게 격분하며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만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런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의 4배를 그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 바로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출해 내었으며 사울의 궁전과 그의 처들을 너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를 너에게 맡겨 다스리게 하였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너는 나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이어 끔찍한 일을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처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영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내 집안에서 너에게 미칠 화를 불러일으키고 또 네가 보는 앞에서 내 처들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겠다.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처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그 일을 몰래 해치웠으나 나는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행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나단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다. 그래서 나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심한 병에 걸리게 하셨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짓는 자녀를 훈계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많이 가진 이가 하나 가진 이의 것을 빼앗는 예화를 듣고 분노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라는 말을 듣고 죄를 회개합니다. 또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와 아기의 죽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다윗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고 살인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책망과 함께 징계를 받습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어서 다른 이의 것을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비교하지 않으며 주변 이웃에게 베푸는 풍성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인의 것을 잘 사용함으로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이를 극진히 도와준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